요즘 달걀값이 자고 나면 오르고 있습니다. 비싼 값 주고도 구할 수가 없어서 특히 식당, 빵집들은 난립니다. 달걀 대란을 겪고 있는 식당가를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이 백반집은 반찬으로 나오는 달걀말이가 유명합니다. 하지만 내일부턴 달걀말이를 더 이상 식탁에 올리기 어렵게 됐습니다. 4천 후반대에서 지금 7,500원 지인계랄지 뭐 여러 가지 뭐 탕수육이랄지 그런 걸로 대체할 지금 생각입니다. 한 동네 분식집에는 달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빵집들도 비상입니다. 특히 달걀을 많이 쓰는 카스테라 전문점은 문제가 심각합니다. 이 가게도 원래 공급받던 업체에서 달걀을 구하지 못해 마트와 시장을 돌며 이렇게 3일치 달걀을 구해놨지만 크리스마스 물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.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고 뭐 찾아주시는데 제가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가격 부담을 감수하고 한 개 천 원, 길거리 영양간식인 달걀빵을 파는 영세 상인들은 더욱 힘듭니다. 하천 해도 계란 못 구해요. 없어요.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한 대형 제빵 업체는 전 직원을 동원해 소매점을 돌며 달걀을 사들였습니다. 영세 자영업자들은 비싼 값에도 달걀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대기업이 재살길만 찾겠다고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. 달걀 파동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내일 또 달걀 가격을 6% 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. SBS 정혜진입니다.